네, 오늘도 여러 가지 경제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여러 가지 지표가 좀 발표가 됩니다.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11월 개인소득과 개인소비 지출이 발표가 됩니다. 앞서서 미국의 10월의 근원 개인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앞으로 미국의 CPI 지표가 계속해서 7%대를 유지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개인의 소비 지출과 관련된 지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화웨이의 폴더블폰인 P50 포켓이 출시가 됩니다. 현재 많은 언론사와 그리고 증권사 측에서는 폴더블폰이 내년에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현재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종목들이 한 달 전쯤에 우리 시장에서 움직인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화웨이와 관련된 시장의 여론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최근 시장에서 많이 눌렸던 배터리와 관련된 오늘 일정이 한 가지 있는데 K배터리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포항에서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첫날이고 관련해서 기업들이 내놓는 새로운 신기술과 관련된 뉴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